자, 그래서 해리 D의 17호 다시 책을 시작했습니다. 뭐 어떤 내용을 배웠나요? D의 17호에서는 병원이나 도서관. 오케이. 어떤 사람의 위치를 묻고 있죠? 그렇죠. 어떤 사람의 위치를 묻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디 있다 라고 얘기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17호 문장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남자 어디 있어? 그러네요. Where is he? Where is he? 하면 되겠죠. Where is he? 우리 어디서 배웠던 문장이죠? 됐습니까? Where is he? 라고 물었더니 그는 식당에 있어. He's in the restaurant. Okay, he's in the restaurant. Restaurant 어떻게 써요? R-A-N-T. 그렇죠. 꽤 어려운데 잘 읽었네요. 자, 여기까지 소리가 rest입니다. rest. rest. 그 다음에 AU가 O 됩니다. AU가 O가 돼요. O.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해서 토. rest, 토. 그 다음에 얘가 runt가 됐죠. restaurant.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in the restaurant. 무슨 뜻이니까? 그 식당 안에. 그렇죠. 어떤 질문과 짝을 이룬다? 어디랑 짝을 이루고 있죠. Where is he? He's in the restaurant. He's in the restaurant.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어떤 남자의 위치 또 물어봐요. Where is he? Where is he? 라고 물었죠. Where is he? 라고 물었더니 이번에는 박물관에 있대요. He's in the museum. 그렇죠. He's in the museum. Museum 어떻게 했습니까? 뮤지 그 다음에 그렇죠. 뮤지엄은 다음번에 안 틀리도록 연습해두세요. He's in the museum. 그 다음에 또 어디인지 또 물어봐요. He's in the museum. He's in the museum. 근데 이번에는 남자의 위치를 묻는 게 아니고 여자의 위치를 묻네요. 그러니까 Where is she? 그렇죠. Where, 아이고, where is she? 라고 묻는 거죠. Where is she? 그랬더니 병원에 있대요. She's in the She's in the Library. Library는 도서관입니다. 병원에 있으니까 she's in the 소리가 기억이 안 나나요? 네. Hospital. Hospital.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병원에 있다. Hospital. She's부터 She's in the hospital. She's in the hospital. Hospital 어떻게 써요? H-O-S. 그렇지. Hos. 그럼 P-I Hus P P 하고 E가 합쳐서 P 그 다음에 뭐였어요? Hus P Tall Tall 소리 나면 또 Tall T-A 됐습니까? 네. Hospital도 다음번에 틀리지 않도록 연습하세요. 학교에서 다 배운 단어들입니다. She's in the hospital. 그 다음에 대화에 나오지 않았던 것들 좋습니다. 그래서 또 아이고 도서관은 뭐예요? Library죠. Library 어떻게 했습니까? Okay. 이제 혜리가 스펠링 같은 것도 익혀야 될 때가 됐어요. 라이브러
얘가 리가 되겠죠. R 하고 E니까 라, 라, I가 I 돼서 라이브, 라이브, R, raw, raw, re, librar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공원도 배웠네요. 공원, park. 주문법? P-R-P-A-R-K. 오, 아까 보니까 PR 이런데, 이러면 prac죠, prac. prac가 아니고, pa. p하고 r가 합쳐서 power. 그야 park.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채점은 선생님이 카톡으로 보내놓습니다. 알겠습니까? 틀렸던 거 다시 틀리지 않도록 하세요. 아이고.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네. 예. 이거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요? 이거 무슨 이게 뭐 바로 빠지면 돼요. 네? 빠졌어요. 마이크가 보여요. 상관없어.